안녕. 오늘은 3월 10일 일요일이고, 보통 일요일은 내가 영상 같은 거안 하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가 인컴택스로 전 파일링을 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해. 다 했어. 다 했는데, 내가 그 택스폼들 저러다 보니까 내 일하냐? 그걸 매일 일로 하는데, 그런데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까지 하려니까 그것 때문에 좀 머리가 복잡한 거지. 그래서 좀 재밌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읽은 책들, 그리고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해주겠어. 이 책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이거 두개 작년에 읽으려고 샀는데 못 읽어서 올해 이거 마저 두개다 읽고, 그리고 다이아나 윈저스의 10권짜리 그 컬렉션을 주문하겠다 그랬잖아. 이거 책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게 톨킨하고 그리고 CS 로이스의 우정에 관해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워가 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이 둘의 문학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책에 정말 정말 재밌어서 톡킨이나 로이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번쯤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문학이 왜 그런가를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둘다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정신적으로 무사히 멀쩡하게 돌아왔다라고 한 줄이 나와. 내가 이제 그한줄 때문에 어떻게 둘다 정신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내 독후감이야. 우리도 왜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평생 그 정신병원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처음으로 그 매스 스케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됐던 전쟁이래. 그리고 이 전쟁이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았다는 거야.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근데 다행히도 이 둘은 정신적으로 멀쩡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대. 근데 이 톨킨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너무 참혹하고 정말 인간 세계에서 펼쳐지는 살아있는 지옥이니까, 얘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잖아, 톨킨은.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가 많이 도움이 된 거지.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악마가 하는 일로 본 거야. 그리고 악마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선의 세계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 하빗하고 The Lord of the Rings 그 소설의 초고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써졌대 벌써. 얘는 그런 인물들 그 스토리라인 이런 거를 벌써 다 그때 상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참혹할 때 얘는 상상의 세계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했잖아. 물론 너무나 많은 배틀들도 있고 소설 속에서도 그러긴 하지만 결국에는 선이 승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얘 정신을 스스로 위안을 준 거고 멀쩡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고 정신적으로.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단 말이야. 이 전쟁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서로 몰랐었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서 동료로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인 루이스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올 수 있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홀아버지가 얘하고 얘 형을 키웠대, 둘을.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너무나 사랑한 거야, 루이스를. 그러니까 루이스가 전쟁에 가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온다, 이책 내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근데 거짓말로 편지를 써.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난 아직 후방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학생인데 끌려간 거잖아, 징집돼서. 그러니까는 뭐 직업군인이 아니잖아. 그런 것도 아버지가 걱정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군사훈련을 잘 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전쟁에 실제로 나가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막 궁금하다, 이런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해. 근데 이 와니가 형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에 참여를 했단 말이야. 그 형이 너무 전쟁이 참혹하니까 이내 동생이 18살이 되기 전에 종전이 돼서 내 동생은 이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매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참 무색하게 얘는 18살이 됐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징집돼서 간 거야. 그러니까 형은 어느 지방에 있다는 말만 들어도 그게 얼마나 참혹한 배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형한테도 계속 편지를 쓰는데 형한테는 얼마나 자기가 이제 두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참혹함에 화가 나는지 이런 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형한테는 다 얘기를 할수 있고 아버지한테는 자기 꾸며낸 말로 계속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그러니까 루이스는 루이스 나름대로 소설을 쓴 거야. 둘다 아주 문학 소년다운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이 책에 아주 짧게 루이스가 대학교 동기랑 같이 전쟁에 이제 둘다 징집이 됐는데 그 동기는 호러머니가 그 동기랑 여동생을 키웠대. 그리고 루이스는 이제 호라버지가 형하고 얘를 키운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전사를 하면 살아남은 쪽이 전사한 친구의 가족들을 평생 돌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 아주 딱한줄 나와. 그 약속을 근데 친구가 죽었고 그래서 루이스는 그 약속을 평생 지켰다라고 한줄 나와서 그냥 내가 보면서 오 그랬구나 평생 지켰구나 이랬어. 근데 이 책에 이 랜턴 렌즈가 루이스의 그 양아들이 쓴 메모어거든. 여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얘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근데 나는 처음에 그냥 이 루이스가 가끔 들여다보면서 이게 파이널 때그 경제적인 도움을 한건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정말 그 어머니랑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야. 그리고 여동생을 다 키워서 시집을 보내고 어머니도 그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얘가 돌봤대.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 어머니고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야, 늘. 근데 이제 와니가 그 형이 그걸 너무 싫어했대. 왜냐면 그 어머니가 좀 되게 괴팍하고 좀 고마운 걸 모르는 양반이었나 봐. 그래서 와니의 눈에는 형의 눈에는 내 착한 동생을 저 노인네가 이용해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말을 몇 번을 하려고 했는데 그 루이스가 형하고 모든 얘기를 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거든 서로 모든 얘기를 다 의논을 하고 다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문제가 그 문제래. 그래서 와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만 하면 얘가 I don't wanna talk about it 하고 딱 입을 막아대는 거야. 그리고 동생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제 와니도 어떻게 할수 없었고 그래서 혼자서 맨날 화를 냈대. 근데 나라면 정말 못 그랬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루이스가 정말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 평생 그 몰라, 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권에서는 그 크리스천이데이도 프랙티스 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교회만 간다, 성당만 간다고 해서 크리스천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평생 내 삶에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 아직도 사순절이기 때문에 내가 사순절 그 묵상을 이책두 권으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책은 내가 지금 세 번째 묵상하는 건데, 이 책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주겠지만, 이 책은 사실은 이 책은 사순절용으로 나왔어. 40챕터가 있고. 근데 이 책은 사순절용은 아니고 데일리 묵상으로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CS 루이스가 쓴 글에서 365개를 발췌를 해서 묶어 놓은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그 발췌록을 하루씩 읽도록 이 책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몰라, 기독교인들 중에는 나하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들이 세상에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기독교인의 삶이잖아. 근데 어떤 문제들은 내가 모든 문제가 그래. 내가 완전히 해결할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수 있거든. 근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내 인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고 안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 나도 이제 좀덜된 카톨릭 신자인 거지. 좀더 나도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 보려고 눌러놓고 하는 문제들을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얼굴 다 집어던져 계속 너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여기에 생각해보고 네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를 계속 얼굴 다 집어던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좀 불편한 책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한테 좀 필요한 책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이거는 꼭 기독교 신자들만 읽어야 될 책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책, 몰라 이게 한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책도 권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읽고 있는 책은 이거. 이거는 The Wheel of Time이라고 이게 로버트 조던이 쓴 14권짜리 책인데 사실 14권을 다 로버트 조던이 쓴건 아니고 12권까지는 로버트 조던이 썼고 13권까지 나와야 될 책인데 이제 13권째를 쓰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다른 라이터가 이제 가족들이 뭐 하이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마지막 권을 이 사람이 남겨둔 막 초고 막 노트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배경으로 마지막 권을 썼는데 마지막 권이 너무 길어져서 14권이 된 거야. 그래서 13권하고 14권은 이 사람 말고 딴 사람이 그 고용된 작가가 쓴 책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7권 읽고 있어. 토라 14권이고 지금 7권 읽고 있고 이 책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영상을 올리겠어. 읽게 된 이유는 당연히 대니얼 헤니가 그 이게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 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캐스팅이 된 이후에 내가 읽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팬심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어 이 책. 그리고 사실은 이거 두 개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이아나 윈존스의 10권짜리 컬렉션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어떤 쇼였는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씨가 나와서 이 침팬지 폴리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쇼가 있었어.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이 책이 너무나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주문해버렸어. 근데 이책 내용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정미랑 통화를 하다가 정미가 책 얘기를 하다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이 작가라는 거야. 이 책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래. 난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작가. 내 영어니까 패트릭 서스킨드라고 읽지만 뭐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주스킨드인가 뭐 이럴 거야. 근데 이 책은 왜 샀냐면 정미랑 나랑 아는 지가 30년이 넘었잖아. 고1 때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미의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셸 실버스타인이거든. 그래서 나는 걔가 그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전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작가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30년이 넘게 살았고 걔도 이태리에서 19년, 20년을 살았고 나도 미국에서 23년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락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못했던 기간이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걔도 걔 나름대로 겪은 일이 있을 거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겪은 일이 많고, 우리가 서로 잘하면서, 물론, 아직도 우리가 고1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많이 변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직도 정미를 고등학교 때의 정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C.S. 루이스랑 토킨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막 이런 연관된 책들을 다 사다가 읽으면서 정작 나한테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정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쏟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미를 좀더 알기 위해서 주문한 책이야. 근데 이제 앞에 두 스토리를 읽고 지금 세 번째 스토리를 읽는데 이 책들이 어떤지는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책이 이거 닐 게이먼의 The American Gods라고. 내가 닐 게이먼을 좋아해. 이 사람도 브리티시. 내가 영국 작가들을 좋아하나 봐. 영국 작가들이 쓰는 글이 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해서 우리 맥스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이 아메리칸 갓스는 이 양반이 잠깐 위스콘신에 살았던 적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본그 미국의 미드웨스트의 컬처를 녹여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재밌어. 이 책도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어. 그래서 더 알고 싶은 책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밑에다 댓글로 달아줄 테니까 얘기를 하고 해주고 아니면 하여튼 재밌는 책들 많이 읽길 바라고 잘 지내. 안녕.